예,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들고 왔어요. 바로 어떤 컨텐츠냐면 뭐 협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브랜드의 정보 아니면 핫한 제품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패션 정보나 트렌드를 알려주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해요.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5년 동안 거의 매일매일 패션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제 블로그를 하나의 매거진처럼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쓴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에도 많이 뜨고 네이버 추천 블로그에도 많이 떴는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블로그를 한창 했을 때 이 블로그의 기사를 유튜브 채널로 옮겨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오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유니클로와 엔지니어드 가먼츠 협업 소식입니다. 그럼 어떤 소식인지 한번 봐볼까요? 뭐 유니클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쉽게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표적인 SPA 브랜드고요, 깔끔한 감성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브랜드죠.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엔지니어드 가먼츠는 뉴욕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는 뭐 군복, 캠핑, 아이비리그, 아웃도어 이런 감성을 기반을 둬서 50년대 빈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브랜드예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가장 협업을 하고 싶은 브랜드 중 하나고 보데가 베네타, 알렉산더 왕, 뭐 최근에는 JW 앤더슨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협업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협업을 통해서 유니클로의 또 다른 무드를 보여주면서 소비자층을 넓히려고 이번 협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부터 한번 봐볼게요. 제품은 보시면은 12개의 폴로 셔츠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뭐 패치워크 패턴이나 스트라이프 패턴, 이렇게 브라운, 카키, 네이비, 그레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런 뭐 도트 패턴이나 뭐 이렇게 컬러 블럭을 통한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감성을 조금 보여주려고 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감성을 기반으로 유니클로의 감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점이 이번 유니클로와 엔지니어드 가먼츠 협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브라운 카키 제품을 좋아하지만 그레이 컬러가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패치워크 느낌이나, 패치워크는 쉽게 말해서 이런 천들을 모아서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라면은 이 제품이나 뭐 이런 제품 아니면은 뭐 이런 제품 정도를 구매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19,000원, 29,000원 밖에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협업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말해드리자면, 좋은 점은 일단 저렴한 가격에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감성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게 유니클로 협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저는 유니클로랑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감성을 적절하게 섞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엔지니어드 가먼츠를 평소 좋아했던 분들은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야 너무 무난한데? 이게 엔가 협업이야? 이렇게 느껴서 실망감이 좀 클 수 있는 협업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안 좋게 말하면은 엔지니어드 가먼츠 유니클로 협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품만 봤을 때 선뜻 구매할 사람이 몇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이번 협업을 생각하기에는 저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자체는 워낙 저렴하게 대중적으로 디자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저렴한 가격대를 맞추려면은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엄청난 기술력과 소재 같은 것들이 크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드 가먼츠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워낙 가격 자체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개 정도는 구매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협업 제품은 5월 27일에 일부 오프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스토어에서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협업 소식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원래 이 컨텐츠는 좀 짧은 시간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 하면서 트렌드나 패션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던 거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이런 정보나 패션 트렌드 같은 것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